충주시 소유 미술품을 훔친 혐의로 고발됐던 이종배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시 소유인 걸 몰랐고 또 실수로 가져왔다는 이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결국 미술품을 잃어버린 공무원들만 문매를 맞고 끝나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이종배 당시 충주시장의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시청에서 사라진 어변성룡 등용문. 21대 총선을 코앞에 둔 5년 8개월 만에 이종배 의원 사무실에서 발견되면서 선거 쟁점이 됐고 현역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세금 200만 원을 들여산 공유 물품을 훔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당초 사건을 경찰에 보냈던 검찰이 이종배 의원이 당선되자 도중에 다시 가져가면서 뒷말이 무성했던 사건. 검찰은 고발 6개월 만에 절도 혐의를 적용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시 소유물인 걸 몰랐고 미술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이 의원의 주장대로 고의성과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검찰은 미술품을 의원실로 옮긴 당시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역시 착오로 보인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미술품 실종 사건. 하지만 충주시는 그동안 사들인 미술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했고 공무원들은 업무 대신 미술품 찾기에 행정력을 쏟아야 했습니다.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올라 조례가 마련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끝내 40여 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삼선 중진 의원을 상대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돼 부과 대상이라는 행안부 유권 해석을 받고도 고민이 깊습니다. 가져간 쪽은 따로 있는데 잃어버린 충주시만 문매를 맞은 겁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이종배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경욱 후보와 서동학 충북 도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고 호별 방문 혐의를 받는 이종배 의원 측 선거사무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